유튜브 촬영 편집 입문 2편 구멍으로 세상 보기. 여러분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교통을 유도하는 그 삼각콘을 얼굴에 쓰고 목표물을 찾아가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깔 모양의 원뿔을 얼굴에 쓰면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끝부분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그거는 시야의 제약을 극단적으로 받으면서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연예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은 어지럽다, 멀미난다 그러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스운 장면들을 반복하게 됐죠. 그런데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하면 그 어지러운 정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촬영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보는 사람들도 어지럽다고 하고 나도 보니까 어지럽더라. 왜 그렇지?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할 때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면서 카메라 화면에 촬영되는 장면을 잠깐씩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지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재생시켜서 화면으로 보면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은 다 잘려나가고 카메라로 찍은 것만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삼각콘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그 느낌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찍는 나는 어지럽지 않으니까 평소 사물을 보듯이 휘휘 둘러보면서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주면 나중에 볼 때는 삼각콘을 쓰고 아주 빠르게 얼굴을 돌리면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멀미가 나죠.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는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그래야 나중에 재생해서 볼 때 멀미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영상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냥 평소처럼 해보고 싶은 거 보면서 열심히 설명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볼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천천히 찍어볼까요? 찍을 때는 좀 답답하죠. 그런데 볼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그럼 이제 천천히 찍어서 언제 찍고 싶은 걸 다 찍어. 예,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요. 우린 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영상도 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 편, 하고 싶은 게 뭔데?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